우리나라가 올해 몇십 년 만에 대중무역 적자라고 하더라고요. 중국이 최근 2, 3년 동안 내수시장이 많이 어려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들이 탈출구로서 해외시장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노리고 있는 거죠. 지금 경기 수준이 IMF 정도의 경기 수준이다. 사람들 구매력이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쿠팡과 네이버에서만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점점 얄리 같은 저가가 있는 쪽으로 시선이 돌아간 게 아닌가. 업계에서는 G마켓에서 넘어 선걸로 파악하고 있어요. 중국 IT 회사가 2000년대에는 좀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하청업체에 좀 비슷한 거였죠. 유동성도 유동성이지만 경쟁력 자체가 한국을 뛰어넘었다. 몇 년 지나면 우리나라의 대형 커머스 플랫폼 중 하나가 중국이 될 수도 있다고. 안녕하세요. 티타임 홍재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이라인 네트워크 심재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월 11,900원 아웃스탠딩의 최용식입니다. 예, 오늘은 주제를 뭐 쿠팡의 경쟁자는 중국 직구인가 이렇게 한번 잡아봤고요. 큐텐 왜 꼈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큐텐은 중국 회사는 아니라서. 네, 큐텐에 들어가 보시면은 거의 이제 상품들이 중국발 상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중국 직구 플랫폼이다라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아서 한번 껴봤고요. 또 큐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의 되게 큰 이커머스 회사들을 막 지금 다 인수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오늘 묶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심 대표님은 알리 많이 쓰세요? 많이는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앱을 깔아서 쓰고 그러는 건 아닌데, 구매자로서 쓰기보다는 기자로서 탐색해보는 차원에서는 써봤죠. 아, 어떠세요, 최 대표님? 아, 저는 얼리 어댑터는 아니에요. 제가 보수적인 편인데. 네. 근데 워낙 주변의 취재원이라든지, 그리고 아웃스탠딩에서 한창 많이 다뤘거든요. 알리익스프레스를. 그래서 여러 번 이렇게 써봤죠. 써봤는데, 근데 확실히 진짜 싸긴 싸더라고요. 그것만 진짜 파워풀하고, 그리고 정말 독특한 상품 DB. 그러니까 우리나라 쇼핑몰 보면 다 똑같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네. 어디가 더 싸냐 싸움이지, 어디가 더 빠르냐. 근데 이게 DB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이건 확실히 눈길을 가더라고요. 네. 상품 숫자도 진짜 많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막 가격도 실시간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네, 맞아요. 좀 이런 게이미피케이션한 요소가 굉장히 좀 듣도 보지 못한 그런 서비스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알리는요, 두 분보다 제가 더 많이 써본 것 같아서. 그렇죠. 한 5년 썼거든요, 저는. 알리를 쓰는 법을 제가 주위에 많이 설파하고 다녀요. 알리는 요새는 7일 배송이 생겨서 뭐 7일 배송으로도 빨리 받아보실 수 있긴 한데, 원래 이전에 알리는 무료 배송인 대신에 한 달 걸리고 두 달 걸리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알리에서 주문을 할 때는 예를 들어 한 3개 산다, 3개 묶어서 사시지 말고 일단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오늘 빨리 결제하세요. 그 다음에 열심히 또 보시다가 비교 분석해보시다 일주일 후에 또 결제하시고, 또 더 열심히 하다 일주일 후에 또 결제를 하시면은 일주일에 하나씩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두 달이 누적되고 나면은 내가 샀는데 금방 도착을 해요. 금방 오네? 두 달 전에 출발한 게 오거든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네요.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알리는 매주 결제를 하나씩 해라. 그러면 기분이 좋아진다. 네, 이런 로또 산 마음으로. 네, 로또 사는 마음과 비슷하죠. 그래서 도착을 했어, 금방 왔네. 근데 품질에 대해서 논란이 많잖아요. 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모든 물건을 중국에서만 사는 분이 있는데, 가진 거의 모든 자신의 물건들 다 중국에서 사는데. 네. 그분은 이제 그 특히 알리를 많이 쓰는데. 네. 요즘은 아니고 조금 된 얘기입니다. 이제. 네. 품질이 지금보다 더 안 좋을 때 얘기긴 한데, 물건을 뭘 사야 된다, 그럼 똑같은 물건을 세 개를 산대요. 이게 균등한 품질이 아니야. 세 개 중에 하나는 좋은 게 있대요. 근데 세 개를 사도 한국에 사는 것보다 싸다고. 싸죠. 네. 그래서 세 개 정도 사면 셋 중에 하나는 괜찮은 게 온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일단 지금 뭐 저는 원래부터 알리 썼었고, 근데 저도 요새 한 달 사이 내에 주위에서 야, 니 알리 써? 막 이런 친구들 많이 봤고, 그 다음에 저 오늘 이걸로 주제로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몇 분이 주변에서 야, 뭐 나도 알리페이냐, 뭐 아니면 내 가족이 알리페이냐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상승세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뭐 간단하게 그래도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그 중국의 최대 이커머스 회사인 알리바바 그룹의 자회사가 운영하는 그런 B2C 그 커머스 사이트죠. 그래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알리바바는 원래 B2B 마켓플레이스고, 그 다음 타오바오라는 게 B2C 마켓플레이스인데, 여기에 다른 이제 그런 서비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초창기부터 좀 계속 성장을 했던 그런 서비스였는데, 그 런칭은 2010년에 런칭을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일찍 한글 서비스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근데 한 몇 년 동안은 큰 그런 게 없었어요. 사실은 뭘까, 큰 트래픽의 향상이 없었는데,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무섭게 막 성장을 하고 있죠.
그게 아무래도 트래픽 추이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그 모바일 인덱스라는 그 모바일 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사실 2021년, 2022년 사이에는 그렇게 트래픽 변동이 크게 없었어요. 한 1,200만 명을 왔다 갔다 했었죠. 이때는 정말 얼리 어댑터만 쓰다가 23년 들어서 이때부터 이제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했는데 몇 가지 이슈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한국어 상담 서비스가 도입이 됐고요. 두 번째가 굉장히 좀 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는 신용카드 위주로 결제가 됐다가 뭐 네이버 페이라든지 토스페이라든지 이런 국내 피지 서비스가 도입이 되면서 편의성이 굉장히 올라갔고, 그리고 최근에 그 23년 10월에 퀀텀 점프를 했는데, 이때 한 그 CF의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마동석을 앞세워서 TV의 CF를 했는데, 이때 인지도 향상이 확 좀 이뤄진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 되고 있고,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이렇게 그 편의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많이 했을까라고 봤을 때, 아무래도 트래픽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글로벌 단위로 이렇게 그 관리를 하면서 한국의 트래픽이 계속 늘어나는 걸 봤을 때, 아, 여기 이제 투자할 만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좀 최근 들어서는 거의 뭐 대세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23년 들어서 거의 진짜 드라마틱하게 확 올라갔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는 선을 추이를 보면서 알리가 된다 싶으니까 투자를 때렸고, 그래서 더 확 올라갔다라고 보는 거군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게 왜 잘 됐냐라고 봤을 때 아무래도 좀 불황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이제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1, 2년 동안 이게 굉장히 좀 우리나라에서 강하게 나타났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대안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확실히 알리익스프레스 보면 사이트를 보면 임팩트가 있거든요. 오, 진짜 싸다 라는 느낌이 확 오는데, 왜냐면 첫 번째는 그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도소매 셀러가 뭐 이렇게 물건을 판매하기도 하지만 제조사가 직접 이렇게 이용자하고 만나기 때문에 확실히 중간 마진이 좀 적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아무래도 알리바바가 자본력이 있는 글로벌 기업이고, 또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또 주력이 아니다 보니까 판매 수수료도 좀 다른 오픈마켓에 비해 낮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배송비도 굉장히 낮게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왜 그러냐면, 보통 커머스 플랫폼 같은 경우는 물류회사에 이제 위탁을 주거나 자체 물류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소화를 하는데, 그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만국우편연합이라는 UPU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협약에 따라 배송을 하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 UPU를 통해 이제 배송이 이루어지면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 사이 이렇게 이제 교류가 있을 때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좀 싸게 그렇게 할인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게 왜냐면 UPU라는 설립 취지 자체가 개발도상국의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우편의 활성화를 위해서 고안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진국으로 분류되어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후진국으로 분류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서도 이점을 좀 개발도상국 후진국이라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확실히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불안기에 맞물려서 엄청나게 흥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UPU 같은 경우는 이제 요새 7일 배송이랑은 크게 상관이 없고, 왜냐면 7일 배송은 우리나라에서 올 때 이제 CJ 대한통운으로 오기 때문에 다를 거고요. 아마 UPU는 그 초반에 알리익스프레스를 쓰실 때 무료로 되게 오래 걸려서 제가 받았을 때 두 달 걸리고 한 달 걸리고 그랬을 때 그게 우편 대 우편으로 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중국에서 보낼 때는 중국의 우편 요금만 내면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그냥 처리해줘야 되는 약간 망중립성과 비슷한 네, 그런 식으로 오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거 소포로 뭐 여기까지 보낼 때 2,000원이라고 하면 중국은 우리나라까지 보내도 200원이면 되는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중국발로 가는 게 중국 을 기점으로 이제 선진국에 갈 때 이 엄청난 이점을 누리고 있는데, 사실 중국이 그 1인당 GDP가 조금 낮을 뿐 사실 경제 자체는 사실 G2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좀 비판 여론도 있어요. 미국에서는 아이고 말이 안 된다. 뭐 옛날에 중국이야 그게 통용되지. 이게 UPU가 처음 만들어졌을 땐 진짜 옛날이었는데 지금에도 어떻게 보면 적용되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하고, 어쨌든 굉장히 영리하게 중국 기업들이 그걸 이용해서 직구 서비스에 이렇게 힘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네. 그게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우체국이 그 부담해야 되는 부담금이잖아요. 올해
특히나 알리가 잘 됐던 거는 아까 뭐 언급이 있었는데 저는 그 경기 문제가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 회사 친구들하고 홍대 앞에서 삼겹살을 먹었는데 삼겹살집 소주 2,000원, 맥주 3,000원 이렇게 가격을 받더라고요. 그 가격이 대폭 내려간 거죠. 제가 이 경험이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가격이 팍 내려가는 이런 경험을 언제 했냐면 IMF 때 해봤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경기 수준이 IMF 정도의 그 경기 수준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잠깐만요. 그 2,000원, 3,000원을 받는 대신에 네. 고깃값이 뭐 2만 원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않죠. 정말 내린 거예요? 네. 고깃값은 뭐 12,000원인가 뭐 이 정도 되는. 근데 이제 고기가 이제 좀 얇죠. 아, 그럼 뭐 그럴 수 네, 있죠. 네. 네. 그러니까 그 IMF 때도 그랬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고깃값이 확 떨어지거나 술값이 확 떨어지고 막 저 때는 뭐 우리 그 학교 앞에 900원 뭐 이런 술집 생기고 뭐 이랬는데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죠. 물가가 내려가는 게.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구매력이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가격을 정상 가격 받으면 이제 구매력이 사람들이 떨어져서 더 이상 안 사니까 가격을 낮춘 건데 이 구매력 떨어지는 게 언제까지 이제 쿠팡과 네이버에서만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점점 이제 알리 같은 이런 저가가 있는 쪽으로 시선이 돌아간 게 아닌가. 네. 지금 뭐 그렇게 해서 알리가 엄청 성장하고 있는 건데 매출도 그러면 확실히 많이 늘었습니까? 매출과 가입자 수 등 이런 이제 핵심 지표들은 아직 공유가 되진 않았어요. 아. 근데 다만 트래픽을 봤을 때 1,200만 명이었다가 500만 명으로 늘어난 거는 이거 웬만해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최소 뭐 매출도 그만큼 성장하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올해 초에 알리가 네. 천억을 쏟아붓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이 천억이 주로 어디 많이 사용된 겁니까? 그건 뭐 내부 자료니까 저희는 공개적으로 그들이 발표한 거를 뭐 볼 수밖에 없는데 일단 첫 번째는 마케팅이죠. 마동석이라는 배우를 이제 쓴 것 자체가 이제 마케팅을 돈을 많이 태웠다라는 상징적인 모습이고 그 다음에 라스트 마일 배송 쪽에도 많이 돈을 썼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일단 배송 속도 엄청 빨라졌잖아요. 옛날에 뭐 두 달, 세 달 이러다가 요즘 2, 3일에도 와요. 어떤 제품들은.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배송 속도가 빨라졌으면 그 배송에 알리가 이제 많이 투자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중국풍의 그런 느낌을 좀 벗어나고 UI UX도 조금 한국 사람들한테 보기 좋은 이런 UI UX에 대한 투자를 좀 했고 근데 한국 사무소를 이제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사람도 늘리고 뭐 이런 쪽에 돈을 썼다고 합니다. 천억을 쓴다고 했는데 다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알리가 올해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저번에 기사 나오는 거 보니까 내년엔 아예 물류센터를 한국에 건립한다 이런 것도 나오던데요. 네, 그 얘기는 계속 있는데 뭐 지금 뭐 거의 확정적인 것처럼 보도는 됐는데 공식적으로 저희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알리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에요. 그냥 네. 업계에서는 아, 하는구나라고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 물류센터가 이제 어떻게 운영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상상해 본다면 뭐 이런 거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류센터를 해놓고 풀필먼트 센터라고 하죠. 네. 거기서 이제 모든 배송까지 그 재고 관리 배송까지 다 해주는. 근데 이제 그 알리의 판매자들이 한국 시장이 커지니까 한국인 대상으로 판매를 해봐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의 이제 물류센터에 미리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제 이용해서 거기에 재고를 갖다 놓는 거죠. 그러면 쿠팡 속도를 따라갈 수도 있는 거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네. 만약에 그게 실제로 중국 판매자들이 한국의 풀필먼트 센터에 입점을 해서 거기다가 재고를 쌓아두기 시작하면 어려울 게 없죠. 네. 또 반대도 가능할 수 있어요. 지금은 한국이라는 시장은 아직은 알리에게는 이제 판매만 하는 시장이잖아요. 네. 소싱하는 시장은 지금까지는 뭐 크진 않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 어떤 한국의 상품을 중국으로 파는 그 창구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물류센터나 이런 것들이. 아, 지금은 근데 아직 다 이제 예상하는 단계고 네.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발표된 건 없습니다. 네. 한번 내년을 지켜봐야 되겠군요. 물류센터가 지어진다는 거는 그만큼 또 영향력이 커질 거기 때문에. 알리는 근데 저도 많이 알고 저도 많이 써봤고 한데 기사 보니까 태무 여기 그렇죠. 태무가 또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 그렇죠. 여긴데 어떤 회사입니까? 태무는 뭐 티타임즈에서도 많이 다룬 핀더도가 만든 그런 회사죠. 핀더도가 되게 대단한 회사예요. 사실 우리나라에는 2, 3년 전까지만 해도 되게 특이한 거 하는 애들, 뭐 공동구매랑 뭐 게이미피케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는 애들, 뭐 되게 신선한 애들 뭐 이런 이 정도로 알려졌는데 사실 중국에 있는 친구들 뭐 아는 분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 입지라든지 위상이 엄청나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최근에도 유의미한 소식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알리바바의 시가총액을 핀도도가 뛰어넘기도 했고 매출은 한 3, 4배 정도 여전히 차이가 있는데 알리바바나 아니면 징동이라든지 이런 원래 선두권에 있는 업체들은 뭐 성장률이 거의 그대로인데 어떻게 보면 핀도도만이 정말 두 자릿수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떠오르는 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핀도도가 템을 런칭한 게 얼마 안 됐어요. 작년이 2022년에 런칭을 했는데 그러다가 올해 7월에 한국 시장에 대응을 했죠. 그리고 좀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그 성장을 시키고 있고요. 그 자료 보시면 7월 전까지는 트래픽 거의 잡히지 않았어요. 그러네요. 예, 그러다가 7월 달에 딱 한국어 버전을 런칭하고 나서 그때 미친 듯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거의 J커브에 가깝게 이렇게 트래픽이 상향되고 있는 게 보이고 지금 250만 명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게 뭐 천장일지 아니면 앞으로 더 성장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더 성장한다면 어떻게 보면 뭐 알리익스프레스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아까 알리가 500만이었죠? 그렇죠. 그 전에 예. 150만에서 놀다가 그렇죠. 500만으로 올라간 지 꽤 얼마 안 된 건데 여기는 뭐 그렇죠. 난리가 났네요. 쭉쭉 올라가고 그리고 좀 중국 현지에 있는 뭐 그런 분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그 테무의 위상은 알리익스프레스를 현지에서 뛰어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확실한 정보는 아니지만 월가의 복수 외신 보도에 따르면 올해 매출이 뭐 20조 원도 바라볼 수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뜨는 등 굉장히 지금 글로벌로 엄청나게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용자들이 많이 어필되는 포인트로서 그 무료 배송, 무료 반품을 많이 거론하거든요. 물론 이제 100%는 아니에요. 뭐 약간 조건들이 좀 걸려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기간별로 이렇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액수 이상으로 해준다든지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어쨌든 좀 이용자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약간의 사소한 그런 컴플레인도 다 이렇게 환불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면 그 테무 측에서 적자 불구하고 계속 지금 돈을 쏟아넣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광고도 엄청 하는 것 같아요. 이 페이스북 같은 이런 소셜미디어를 하다 보면 옛날에는 쿠팡 광고 그렇게 많았거든요. 쿠팡 광고도 약간 특이한 상품 아니면 약간 헐벗은 상품 이런 걸로 쿠팡이 광고를 많이 해서 솔직히 눈살이 좀 찌푸려지긴 했는데 요즘 그거 다 테무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테무드가 다 쿠팡이 하던 그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 환불을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해주는 것도 사실 쿠팡이 하던 네, 거잖아요. 그런 거죠. 네. 약간 쿠팡한테 배웠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마존한테 쿠팡이 배우고 쿠팡한테 테무가 배우고 그 마윈 회장이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알리바바에 그 핀도더가 너무 잘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환불해주는 건 진짜 배워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까 핀도더가 시가총액을 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그 개인 재산도 이 핀도더 쪽 회장이 넘었다면서요, 마윈을. 그렇죠. 마윈, 그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되게 내홍이 좀 있었죠. 마윈 회장이 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연루가 되고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첫 나스닥 상장이다 보니까 더 이해관계 충돌하는 측면도 많고 그랬는데 핀도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최근 들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익을 또 내고 있거든요. 성장뿐만 아니라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테무에 고스란히 투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최근에 NFL 결승전 슈퍼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거기가 어떻게 보면 광고 단가가 제일 비싼데 거기에 과감하게 이렇게 광고를 넣기도 해서 어떻게 보면 불과 1년밖에 안 됐는데 테무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온라인 서비스 그 자체로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서비스 중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슈퍼볼 내년에도 벌써 예약해놨대요. 테무가요? 네. 와, 지금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테무가 미국에서도 엄청 잘 나간다면서요, 진짜로. 네. 지금 테무는 들어봤고 아, 기사에 많이 또 언급되는 회사 중에 쉬인이 있던데 여기는 저는 정말 잘 모르거든요. 저도 뭐 이게 여성 패션이기 때문에 제가 뭐 유저는 될 수 없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일반 플랫폼은 아니에요. 뭐 이런 테무나 그 알리처럼 이렇게 여러 상품만 파는 플랫폼은 아니고 비교로는 약간 자라나 H&M, 유니클로 이런 쪽과 비교해야 되는 이런 브랜드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 중국의 패스트 패션 브랜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텐데 근데 이제 패스트 패션이라는 것보다 훨씬 빠른 패스트 패션이라고 하는 거죠. 보통 이제 패스트 패션은 그러면 1년 두 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SS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이렇게 제품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뭐 한 달, 뭐 며칠 이렇게만의 제품이 나오는 초 울트라 패스트 패션? 초 울트라 패스트 패션.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엄청 빠른 우리나라의 옛날들 치면 이제 동대문 같은 거기에 브랜드가 있는 거죠. 동대문도 네. 엄청 빠르잖아요. 그쵸. 오늘 밤에 그 주문 넣으면 내일 다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밤에 다 하죠. 네. 우리나라 거기는 하나의 브랜드 아니죠. 뭐 지그재그 이런 거 쓰면은 네. 동대문에서 다 떼어올 수 있듯이 여기도 굉장히 많은 거를 여기서 처리를 해주나 보네요. 사실 우리나라 동대문에서 사는 물건 상당수가 중국 제품입니다. 그래요. 네, 중국에서 막 만든 거예요. 중국이 이제 패스패션이 엄청 빠른 거예요. 지금 네. 우리나라 동대문 옛날에 세계에서 제일 빠르다 그랬는데 이제 네. 중국 넘어간 거죠. 아. 그런 게 이제 시인 같은 그 시스템이 시인 같은 브랜드로 이제 글로벌로 나타난 거죠. 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인스타를 보면 네. 시인 광고가 많이 나오거든요. 아. 그래서 중국 제품인지 모르고 그냥 광고에 끌려서 사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시인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 여성들이 많이 가는 커뮤니티에서 막 봤는데 네. 중국 가운데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싸고 네. 물론 싸고 되게 예쁘고 다양하고. 이러니까 이제 인스타에서 보고 샀는데 알고 보니 중국 거다 이런 거. 저 이게 온라인으로 보통 살 때는 많은 분들이 뭐 입어보고 환불하신다거나 안 맞으면은 아니면은 에이 싸게 샀으니까 말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긴 너무 싸니까 네. 쫙 해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개 사서 그게 제일 잘 맞는 것만 있고 나머지는 뭐 당근에 팔거나 네. 알리나 테무의 특징은 40대 남성이 메인 고객이에요. 40대 남성이 메인 고객이라는 어떤 의미냐면 원래 저의 제 또래들이 상품을 이렇게 제일 싼 걸 사거든요. 무조건 아. 무조건 제일 싼 거를 네. 사요. 그 가격에 굉장히 민감해요. 네, 아버지들 정말. 근데 시인은 20대 여성이 메인 고객이거든요. 네. 또 20대 여성이 아무래도 경제적인 여건이 없으니까 옷은 당연히 사야 되는데 경제적인 여건이 아무래도 나 어렵다 보니까 싼 제품을 찾게 되고 싸고 예쁜 걸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 시인으로 많이 접속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유행에 민감하고 네. 옷을 또 다양하게 갖고는 있어야 되는데 아직 비싸게 살 만한 경제력은 그렇죠. 안 되고 그러니까 시인에서 굉장히 싸고 다양한 물건으로 이렇게 작장을 해보시는군요. 네. 알리 지금 테무, 쉬인까지 한번 3인방을 알아봤고요. 근데 이걸 보면서도 사실 저희가 드는 생각은 1차적으로는 에이 그래도 해외 직구니까 해외 직구들 내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 오케이인데 이게 진짜 국내 유통사에 위협이 되겠어? 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지배적이거든요. 실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국내 이커머스 지형에 영향을 줄 정도입니까? 아 이게 위협을 주고 있죠. 왜냐면 예전에는 그 전국시대였잖아요. 네. 커머스 업계가 절대적인 1위가 없이 그 다들 어느 정도 이렇게 고만고만 사람들끼리 경쟁을 했는데 지금 쿠팡이 거의 천하장패 직전까지 오면서 그 나머지 업체들의 포지셔닝이 되게 애매해졌죠. 그래서 뭐 쿠팡이라든지 네이버는 2천만 명 넘는 MAU를 갖고 있지만 나머지 옥션, 지마켓, 뭐 팀원, 위에프 이런 데는 한 천만까지 갔다가 여기서 한계를 맞고 이제 쿠팡의 위세에 눌려서 이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아까 이야기한 테무라든지 알리익스프레스 입장에서는 이 중간 틈을 이렇게 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이들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이렇게 지금 위축위축 되는데 한 방 더 맞은 그런 셈이 됐죠. 그래서 MAU를 보면 이게 좀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쿠팡이 2600만 명이고요. 아마 네이버는 네이버 쇼핑만을 다루진 않는데 아마 비슷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11번가가 850만 명 그리고 지마켓하고 옥션이 둘 다 550만 명 정도 그리고 티몬이 300만 명, 위메프가 280만 명 정도 되는데 제가 아까 알리익스프레스가 500만 명까지 갔다고 했잖아요. 네. 이것만으로도 5위권에 간 거죠, 사실. 근데 그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커머스 역사에서 볼 수 없었던 왜냐면 좀 외산 서비스가 와서 이렇게 한 적이 없었거든요. 다 외국 서비스 들어왔다가 안 되니까 다 인수하고 이렇게 빠진 거였는데 그것도 미국 기업도 아닌 중국 기업이 이렇게 시장을 흔든 거는 거의 뭐 처음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미 업계에서는 지마켓을 넘어 선걸로 파악하고 있어요. 이제 11번가 턱 밑에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마켓, 옥션, 위에프, 티몬이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한 게 아니라 천만 명 갔다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자리를 테무라든지 알리익스프레스가 치고 나간 거기 때문에 이게 세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500에서 800만 명 정도지만 이게 뭐 3,400만 명으로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3,400만 명이면 이게 오픈마켓이 아니에요. 그냥 이게
버티컬 서비스, 이제 오픈마켓으로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아까 티몬과 UMF가 3방이. 아, 물론, 이제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차튼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죠. 근데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있겠죠. 과연 알리익스프레스와 그 테무가 그럼 천만 명까지 갈 것인가, 2천만 명까지 갈 것인가, 쿠팡 네이버 쇼핑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좀 업계에 있는 취재원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에서 뭐 활동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에게 좀 물어본 결과 한계는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그쪽 유통하시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왜냐면 상품 DB가 경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싸고 신선하고 특별하니까 이렇게 비집고 들어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제너럴하게 시장을 확장하고 이 안에서 유의미한 점유율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뭐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뭐 다양한 그런 뭐 식품이라든지 생활용품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쪽 친구가 얘기를 해줬는데 특히 우리나라 세관 문제가 굉장히 크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들어오려면 뭐 전자제품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뭐 검사할 게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렇게 들어가는데 뭐 식품 아니면 뭐 생활용품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꼼꼼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세관의 캐파가 완전 포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시장의 니즈를 이렇게 못 맞춰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미리 보냈는데 한국 세관에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늦는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이슈로 상품 DB라든지 현행법 이슈라든지 이런 걸로 확장성을 가져가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한 건 이제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라는 범주 안에서 보면 당연히 국경의 문제이고 세관의 문제 갖고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물류센터를 짓는다는 소식이 나오기 시작했고 뭐 그거를 한 개 짓고 두 개 짓고 세 개 짓고 하다 보면 지금까지는 중국 판매자의 물건을 한국 소비자에게 파는 게 이 중국 플랫폼들의 역할이었거든요. 네. 이걸 발전하다 보면 한국 판매자의 물건을 한국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쿠팡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소비자들, 이용자들의 MAU도 늘리고 충성도를 늘리고 다 해놓은 다음에 이제 뭐 중국 제품만 팔라는 이유가 없잖아요. 플랫폼인데 누구 제품을 팔면 어때? 난 수수료만 받으면 되는데 그때가 되면 직접적으로 경쟁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확실히 알리익스프레스가 천만 명 MAU로 넘어가려면 상품 DB라든지 배송 경험이 확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뭐 한국에 지사를 세워서 뭐 아마 유한회사로 세우겠죠. 뭐 알리익스프레스 뭐 유한회사로 세워서 그 다음에 뭐 자체 영업망 그리고 자체 물류망 그리고 각종 이거를 서포팅할 수 있는 이제 조직 이런 걸 세팅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달라질 수 있는데 과연 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알리익스프레스 자체가 타오바오라는 이제 B2C 서비스가 내수 시장에 있는데 해외 글로벌 서비스를 타겟으로 만든 직구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한국만 그렇게 다르게 운영한다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분명히 그 자체 물류망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려면 돈 단위가 차원이 다를 거예요. 아마 몇천억 원이 들 텐데 그런 걸 알리바바라든지 아니면 그런 핀더더가 감당해 낼 수 있느냐. 분명히 쿠팡하고 직접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마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또 안 하란 법이란 또 없기도 해요. 정말 알리익스프레스가 엄청난 수요를 일으키면 언젠가는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근데 단기간엔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기간에 어렵겠죠. 그렇죠. 근데 그 직접 투자 안 하고 예를 들어 뭐 대한통운 이런 데를 통해서 어 너네가 물류센터 하나 뭐 해서 내가 지원해 줄 테니까 풀페먼트 운영해 줘. 배송도 해 줘. 대한통운 입장에서는 땡큐겠죠. 그죠. 그러면. 그래서 또 중국에서 사업한 친구가 또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은 이제 한국과 중국 둘 다 오가면서 이렇게 그 소싱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중국 시장하고 한국 시장하고 또 다르대요. 그 이용자의 눈높이라든지 은근히 한국 시장의 소비자들의 눈높이 그리고 좀 뭐랄까 그 제품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중국하고 완전 다르기 때문에 AS나 제품 퀄리티 측면에서도 그걸 좀 테무라든지 알리익스프레스가 맞추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은 뭐 그 삼성전자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높은 퀄리티의 AS나 아니면 상품 퀄리티에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뭐 아까 MC분이 꺼냈던 그런 소소한 재미를 할 수, 이런 거는 돈을 쓸 수 있겠지만 정말
정말 뭐 여기에 뭐 큰 고가의 상품을 여기서 구매할 것이냐라는 네. 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네. 딱 이게 딱 지금 그 분기점인 것 같아요. 과연 넘어서냐 아니면 그냥 재밌는 서비스로 남느냐 뭐 네. 이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단기간은 이제 그 친구도 좀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5,600만 명인데 재밌는 서비스 수준은 아니지 않을까, 이미. 아, 그렇긴 하죠. 왜? 좀 더 확장된 건 맞는 것 같고요. 두 분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결국은, 그러니까 MAU가 충분히 있다는 게, 지금 한국 시장에서 이만큼 그래도 커져 있고 MAU가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드라이브를 걸 만한 조건은 된 거고, 그래서 분명히, 풀필멘트 센터를 져서 한국 시장을 노려볼 수도 있긴 한데, 그게 만약 그쪽으로 간다고 하면 또 전혀 새로운 라운드가 시작되는 거라서 이게 그 마음을 먹는 게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죠. 일단은 직구 시장을 이제 완전 장악을 하는 게 먼저겠죠. 네. 근데 이제 그 직구 시장 내에서는 올라갈 수 있는 게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렇죠. 왜냐면은 생활용품이나 아니면 뭐 식품 이런 게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천장은 조금 우리나라 그렇죠. 커머스보다는 낮은 편이다라고 좀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더 올라오려면 새로운 라운드를 시작해야 그렇죠. 된다. 그렇군요. 근데 거기 내에서만 그게 지금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심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500만 명이면 이거는 어느 정도 넘은 거로 봐야 네, 된다. 저는 뭐 이제는 11번가를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대단합니다. 지금 근데 11번가 말씀을 꺼내주셨는데 11번가가 사실 재작년인가요? 몇 년 됐나요? 이제 헷갈리는데 그렇죠. 아마존 거를 이제 직접 판다 우리가 그래서 막 엄청 기대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TMZ에서도 사실은 몇 번 아마존이 몰려온다고 했었는데 그렇죠. 거의 뭐 지금 존재감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2021년에 되게 야심차게 내놓았죠. 근데 그때 우리나라 쿠팡을 제외한 커머스 플랫폼의 고민이 첫 번째는 쿠팡이고 두 번째는 컬리라든지 무신사라든지 이런 버티컬 플랫폼의 강세가 굉장히 고민이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상품 DB는 어차피 똑같지. 그리고 뭐 배송 경험은 쿠팡이 안 되지. 버티컬 경험은 이제 그 후발주자들의 그 신흥 강자들에게 안 되지. 결국 이제 마케팅 싸움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막 조금이라도 다르게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었죠. 근데 아쉽게도 다 똑같았지만 뭐 각자 다 뭐라고 하려고 했었죠. 근데 11번가가 택했던 게 결국 이제 직구였었죠. 아마존과 손을 잡고 뭔가 해보자. 아마존 입장에서도 계속 우리나라에 진출한다 했는데 아마존이 딱 보기에 아 여기 가면 안 된다라는 게 느껴졌기 때문에 안 하다가 11번가랑 했었죠. 근데 사실은 뭐 안 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거론할 수 있죠. 일단 가보면 아는데 정말 사이트 딱 보는 순간 안 되겠구나 이런 게 안 되겠는데 왜냐면 상품 DB가 일단 너무 적었고 맞아요. 그리고 한글화라든지 로컬라이징이 정말 잘 안 됐고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아니면 테무 같은 경우는 정말 포인트가 있거든요. 아 이거 이래서 사겠구나 이래서 쓰겠구나는 이런 포인트가 있는데 사실 아마존은 뭐랄까 좀 알맹이가 쏙 빠진 그런 서비스와 같았기 때문에 이게 쓸 이유가 없었죠. 게다가 또 내부적으로도 이런 걸 드라이브 할 수 있는 동력이 없었어요. 2022년에 한 1,000억 원 규모의 적자를 냈었고 SK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골칫덩이 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얘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답은 안 보이고 적자는 쌓이고 그래서 얼마 전에 되게 초유의 사태가 또 나기도 했었죠. IB 시장에서. 그래서 원래 그 11번가가 상장이라든지 매각을 하기 위해서 재무 투자자를 이렇게 받았었는데 아무래도 상장을 하려고 했었죠. 근데 그 투자자들이 좀 불안하니까 돈 나오면 돌려받을지 모르니까 이제 우리가 원할 때 사줘라는 이제 콜옵션을 이렇게 걸었었어요. 대신 만약에 이거 거부하면 니들의 이제 지분은 우리가 가져서 팔 수 있어라는 어떻게 보면 조항을 걸었는데 SK가 배째라고 나왔어요 최근에. 그래서 그렇게 다시 사줘라고 하니까 못 사줘. 그럴 여력이 없어. 그러면 집은 다 우리가 가져가서 판다라고 하니까 팔아.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특히 SK 입장에서는 11번가를 더 이상 데려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시그널링으로 보여줬고 특히 대기업이 이렇게 배째라 나온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IB 시장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는데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정상 그 11번가가 좀 아마존 글로벌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걸 끌고 갈 동력이 좀 없었었죠. 네. 11번가는 그 투자자들이 자기들이 먼저 수익을 가질 권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원짜리 제품이라면 자기 투자 50원을 했어요. 50원에 팔아도 되는 거죠. 아마도 그러면 그 SK는 한 푼도 못 벗는 되는 거죠. 11번가를 그렇게 키워놓고 한 푼도 못 받는, 물론 그렇게까지 되게 하겠습니까만은
최악의 사태도 올 수 있는 정말 특이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때 뭐 Q10 뭐에 매각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거군요. Q10에 이제 매각을 하려다가 이제 협상이 안 됐죠. 협상이 안 돼서 실패하고 이제 배제가 된 거죠. 아, 그 이후에 배제가 된 거였어요. 네. 아, 그렇군요. 아마존이 처음에 들어올 때 우리가 기대했었던 거는 미국 직구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미국 직구랑 중국 직구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봤을 때는 중국이 더 막 영향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원래 직구는 대부분 미국에서 사오는 게 대부분의 물량이었는데 지금은 중국이 넘어섰습니다. 훨씬 넘어섰고요. 미국이 2등이죠. 지금은 중국이 1등이고. 그러니까 뭐 그 생각은 맞습니다. 미국에서 직구 해보셨어요? 아, 미국에서 우리나라 사오는 거를 했죠. 네. 저는 잘 못하고 가족이 좀 진짜 복잡하잖아요. 네, 맞아요. 하려면 막 배대지에다가 막 저도 그 TV를 미국에서 직구한 TV를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한국에 있는 이제 서비스들이 그걸 도와주긴 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엄청 복잡해요. 네. 그렇게 이제 하는 그 과정 왜냐면 아마존이 직접 우리나라에 진출한 게 아니니까 우리는 뭐 거기서 배대지에 배송 대행지 이런 거 다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직구를 했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좋은 상품이 많아서 우리가 그걸 직구를 했던 거죠. 근데 중국은 이제 보셨다시피 작년까지 별게 없었어요. 네. 근데 올해 알리하고 테무하고 들어오면서 중국 직구가 엄청나게 크게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들은 뭐 배송, 반품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고 들어왔으니까 일단 편리성 면에서 비교가 안 되고요. 또 올해 경기가 그러니까 이제 저가 상품들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아무래도 뭐 올해 미국 물가도 엄청 비싼데다가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별로 높지 않죠 미국 제품들이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뭐 이제는 중국으로 완전히 넘어간 것 같아요. 이제 미국에서 상품을 살 때는 어떻게 보면 어떤 거냐면 저는 LG TV를 샀는데 이미 유명한 브랜드에 조금 더 우리나라에서 산보다 싸면 그걸 사오는 거잖아요. 그게 대부분의 니즈가 전 그거 거기에 있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폴로 셔츠 이런 거 있잖아요. 폴로 셔츠 입고 싶은데 우리나라 사면 비싸니까 미국에서 직접 블랙프라이데이에 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의 직구를 주로 했는데 중국은 니즈가 완전히 다른 거죠. 어떻게든 최고 싼 거 사겠다 이런 니즈가 있는 거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아마존도 대부분이 중국산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요새는 중국 직구 플랫폼뿐만 아니라 이 네이버에서 제가 뭐를 검색을 해도 어느 순간이 되니까 다 앞에 해외 네, 붙어 있어요. 네. 저는 우리나라 거 좀 빨리 사고 싶어서 사실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는 건데 이게 해외 게 더 많이 잡히니까 이게 근데 보통 그 해외가 앞에 써 있는 물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판매자가 직접 사서 보내시는 게 아닌 거죠? 그게 이제 재고를 쌓아주는 방식이 있고 재고를 쌓지 않는 방식이 있는데 대부분의 아마 해외라고 붙은 그것들은 재고를 판매자가 재고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재고를 갖고 있지 않고 그냥 약간 옛날로 치면 구매 대행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주문을 하면 그분이 이제 중국의 쇼핑몰에 가서 물건을 사다가 배송을 받아서 다시 배송을 해주는 이런 식의 이제 거기서는 그냥 판매 대행 좀 더 쉽게 판매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 거고요. 이런 거를 지금 조금 하시는 분들이 이게 네이버에서 굉장히 많아졌고요. 쿠팡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마 저가 상품을 찾았거나 특이한 상품을 찾았거나 경우에는 그런 경우 많죠. 아, 그렇군요. 아까 같은 경우는 직접 받아서 물품을 받아서 한번 이제 검수해보고 이제 보내주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드롭시핑을 해서 아예 그냥 주문만 넣어주고 직접 배송이 가는 경우도 있죠. 드랍시핑이라는 거는 방금 전에 말한 거하고 좀 달라요. 드랍시핑은 진짜 판매자. 여기는 이제 한국 판매자고 한국 판매자는 그냥 여기서 스마트 스토어에 운영만 하고 진짜 물건을 제조해서 배송까지 진짜 판매자가 해주는 게 드랍시핑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판매 채널의 다양화 이런 쪽으로 좀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미국의 그 쇼피파이 같은 경우가 드롭시핑 기능을 되게 밀더라고요. 네, 쇼피파이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나라는 스마트 스토어 카페24가 있지만 거기도 마찬가지죠. 판매자들은 무슨 물건을 제조하거나 디자인하거나 이런 분들은 많지 않고 그냥 판매자들은 상품 예쁜 옷, 예쁜 상품을 이미지만 찾아서 그 쇼피파이에 올려놓고 판매하는 거죠. 그럼 판매가 들어가면 진짜 판매자가 직접 이제 여기다 배송해 주는 거죠. 뭐 비유를 들자면 공매도와 같은 거죠. 공매도. 잘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빌려서 파는 거니까. 상품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우리 옷 가게들이 대부분 그런데 자기가 디자이너나 자기가 제조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보통 우리 동네 옷가게들 보면 그냥 동대문에서 돌아다니면서 좋은 예쁘다 그렇죠. 이렇게 내가 약간 컬렉팅하는 거잖아요.
그 능력도 중요하다고 생각들거든요. 그 컬렉팅 능력. 요새는 그, 편집샵이 더 잘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능력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아, 그렇죠. 그걸 또 이제 컬렉팅해서 잘 예쁘게 더 보이게 만들어서 네, 그렇죠. 판매하는 거. 그런 것도 지금 또 이제 인스타에서 자기가 또 예쁘게 입고 그렇죠. 아. 요새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쿠팡의 경쟁자는 그래서 이제 중국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지금 값싼 중국 제품이 막 몰려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아까 뭐 그 점유율도 거의 11번가 턱 밑이라고 하셨으니까 진짜 이제 쿠팡, 네이버, 알리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쿠팡도 분명히 지금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신경은 쓰겠지만 아직까지는 큰 리스크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언론 보도와 이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에서 3분기까지 중국의 해외 직구액이 한 2-3조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합쳐도 2-3조 원인 건데 쿠팡의 매출이 40조 원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까지 위협감이 크다고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좀 유통업계에서 뭐가 잘 팔릴까? 하점이죠. 다 팔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근데 1위부터 100위까지 나열하면 쿠팡도 그렇고 뭐 롯데마트라든지 이런 데도 그렇고 대부분 다 식료품이랑 그 생필품이에요. 뭐 예를 들면 커피 믹스 싸게 팔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화장집 싸게 팔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거래의 대부분을 이끌고 그 다음에 전자제품, 화장품, 장난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식료품이라든지 생필품 문제는 세관의 문제로 이게 우리나라에서 쉽게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쿠팡이나 우리나라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이게 그 해자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직접적인 위협은 안 된다. 물론 일부 겹치는 건 있겠지만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보는데 다만 한 가지 좀 이건 위협적이라고 생각을 한 부분은 있어요. 뭐냐면 제가 뭐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커머스 업계 좀 문제 혹은 특징이 뭐냐면 상품 DB가 똑같다는 거잖아요. 어차피 똑같은 DB를 가지고 이렇게 플랫폼들이 이렇게 파는 거기 때문에 여기 약간의 변주만 주는 거고, 그리고 뭐 한때는 뭐 PB 상품이 돈이 된다 이야기하지만 또 그게 어떻게 보면 허상으로 드러났거든요. 아 이게 다 따지고 보니까 별로 돈이 안 되네 뭐 이런 쪽으로 다 PB로 돈 벌겠다고 뭐 이런 얘기는 했지만 안되고 역시 또 사이버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그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테무 같은 경우 상품 DB 측면에서 굉장히 자율성과 변주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만드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우리나라의 그런 커머스 플랫폼 회사들에겐 굉장히 좀 그런 위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중국산으로 이렇게 뭐 대응을 하자라고 하면 아까 이야기한 그 유통 구조, 마진 구조, 그리고 뭐 배송 이슈로 훨씬 비싸게로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 그걸 대신해서 우리나라에서 뭐 좋은 제품으로 만들자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중국산 제품의 퀄리티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좀 그 상품 DB 이슈는 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게 아마 좀 장기적인 그런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쿠팡도 로켓 배송해주는 생필품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덜 하겠지만 굉장히 많은 물품이 중국산 아니냐, 생필품도 사실은 중국에서 제조한 게 많지 않냐, 언론 보도 보니까 그래서 쿠팡 쪽도 뭐 중국에서 직구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셀러들도 키운다 이런 기사도 봤거든요. 그건 어떻습니까? 뭐 아직까지 큰 규모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1위부터 100위까지 다 봤거든요. 밤에 순위를. 네. 근데 대부분 다 바나나, 커피 믹스, 화장지 이런 거고 중국산은 별로 없더라고요. 1위부터 100위까지. 아, 그래서 네. 제 생각으로는 아마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뭐 여러 가지 분위기를 봤을 때 그 중국산 제품이 늘어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긴 해요. 제가 최근에 그 쿠팡에서 스포츠 용품을 하나 샀거든요. 네. 근데 사실 쿠팡에서 산다고 생각하서는 뭐 또 가격만 보고 네. 모양만 보고 가격만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쿠팡이니까 주문을 넣었어요. 네. 근데 쿠팡인데 다음날 올 줄 알았는데 네. 3일 뒤인가 4일 뒤에 온다고 해놓고 그날 안 오고 네. 그러고도 또 한 3일 뒤에 왔어요. 받긴 받았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늦나 봤더니 왕양양 이런 이름이 있더라고요. 판매자가 네. 아 중국산이었구나. 중국에서 왔구나 몰랐던 거죠 저는. 그냥 쿠팡만 생각하고 샀는데 네. 아 이게 해외 배송 상품이었던 거죠. 이런 이용자도 꽤 있을 겁니다. 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다른 포인트, 위협적인 포인트는 네. 그러니까 중국 쪽에 있는 분들에게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중국이 최근 2-3년 동안 코로나에 이제 미중 무역 전쟁으로 경제가 굉장히 좀 어려워졌고 특히 내수 시장이 많이 어려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국의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청난 위협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탈출구로서 해외시장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노리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뭐 내수시장 엄청 크니까 이게 뭐 플러스 알파 정도로 생각했다면 아 이제 무조건 해외로 가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해외 셀러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활동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뭐 테무의 힘의 원천인 것 같아요. 이게 이들의 그 알리바바랑 핀도도가 세서인 것도 있지만 이들과 함께하는 이제 소상공인들이 해외로 어떻게든 이제 탈출구를 찾으려고 한다는 게 큰 요소인 것 같습니다. 네. 틈새가 열린다는 건 좀 다른 의미를 부여할 만한 일이죠. 그 견고하게 있던 시장이 예를 들어 쿠팡이 이 시장을 먹게 된 거는 대부분 같은 상품을 팔지만 쿠팡은 배송이라는 영역에서 완전히 다른 서비스를 제공해서 틈새를 벌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틈새 그냥 배송 빠른 상품만 처음에는 다 쿠팡을 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거의 모든 상품을 쿠팡에서 배송이 빠른 게 필요 없음에도 거기서 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틈새로 들어가서 전체를 먹은 사례거든요. 네. 여기 지금 알리나 이런 중국 제품들은 제품의 카테고리라고 할까요? 제품의 제품이 완전히 다른 제품으로 틈새를 열기 시작한 거거든요. 당장은 그런 특이한 제품을 찾는 사람만 찾겠지라고 하지만 그 틈새가 얼마나 벌어질지는 알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쿠팡이 요새 또 뭐 전혀 다른 지금 중국 대응은 뭐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쿠팡 뉴스는 또 따로 있잖아요. 이 파페치를 인수를 했다고. 그래서 이 파페치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좀 여쭤볼게요. 저도 사실 파페치가 어떤 회사인지는 유저가 아직 잘 모르는데요. 네. 그 제가 알아보니까 이 명품 플랫폼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명품 플랫폼을 판매하는 이커머스 플랫폼인데 여기 특징은 브랜드들이 직접 입점을 하거나 브랜드의 부티크들이 입점을 하거나 해서 굉장히 이 뭐 정품에 대한 신뢰가 높은 플랫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영국, 포르투갈 뭐 요쪽에서 시작이 된 명품 플랫폼인데 요게 코로나 시절에는 뭐 시가총액이 뭐 어마어마 올라가서 뭐 33조 뭐 이렇게 올라가서 와 진짜 엄청나다라고 했었는데 코로나가 끝남과 함께 폭망을 해가지고 100분의 1 수준으로 시가총액이 떨어져서 지금은 이제 상장 폐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쿠팡이 인수를 했습니다. 보통 명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제일 걱정되는 게 가품 아닌가. 네. 중간에 셀러들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로 제대로 사와서 보낸 거 맞나?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여기는 직접 관리를 한다고 하면은 옛날에 그 무신사가 가품 논란이 한번 있을 적 있잖아요. 네. 그 가품 논란 할 때 우리는 진짜야. 네. 근데 결국 이제 가품으로 판정이 나서 무신사 좀 부끄럽게 됐지만 네. 우리가 이게 진짜야 라고 주장할 때 네. 우리 파페치 같은 데서 산 거야. 같은이었어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좀 네이버 고위 관계자분을 만났는데 되게 쿠팡에 굉장히 호평을 하고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하더라고요. 경쟁사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너무 잘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계속 헝그리한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픈 게 느껴진다. 지금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 파페치 인수한 게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심재석 대표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이제 뭐 껍데기만 남은 회사인데 인수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경영에 대한 자신감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하면 얘네 개조시킬 수 있어. 뭐 이런 그런 마인드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쿠팡의 경우 어떻게 보면 생필품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좀 마트에 가깝게 이렇게 포지셔닝이 됐는데 좀 이걸 보완해 준 걸로 백화점 같은 존재를 좀 사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세 번째로는 지금 쿠팡의 가장 큰 뭐랄까 리스크가 내수시장에 천착되어 있다는 건데 그런데 뭐 글로벌로 뭔가 활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세 가지 이유로 어떻게 보면 인수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근데 정말 좀 예전하고 좀 느낌이 좀 다른 거는 그러니까 네이버가 포시마크라는 그런 커머스 네. 플랫폼을 인수했을 때 아, 왜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뭐 할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쿠팡이 파페치를 인수할 때는 아 진짜 얘네들은 뭔가 아직까지 헝그리하구나 뭔가 계속 야망이 있구나 뭔가 계속 판을 키우려고 하구나 좀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좀 기대해 볼 만한 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주가는 안 올라간다고 하던데. 이게 뭐 파페치가 사실상은 거의 망해가는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그걸 있었다고 와 저걸 엄청나겠구나 이런 생각까지는 안 들죠. 뭐 개조시키면 올라가겠죠. 네, 네.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이제 뭐 우리나라 보도들은 갑자기 쿠팡이 파페치 인수해서 우리나라 명품 플랫폼 3사 떨고 있니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긴 하던데 뭐 명품 로켓 배송 되나 뭐 이런 걸 했는데 네, 그 저는 모르겠어요. 쿠팡이 어떤 전략으로 이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파페치를 인수한 게 쿠팡 코리아가 아니고 쿠팡 본사거든요. 네. 쿠팡 INC거든요. 쿠팡 INC는 미국 회사예요. 미국 회사가 영국 회사를 인수한 거예요. 법적으로 보면은. 근데 이게 쿠팡이 점유하고 있는 한국 시장에서 명품이라는 하나의 액세서리를 하나 더 달고 싶어서 이걸 했다고 인식이 되지는 않고 미국 회사인 쿠팡이 이제 미국 회사로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펼치려고 하나의 어떤 교두보를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쿠팡이 결국은 아마존하고 싸우고 싶을 텐데 글로벌 시장에서 미래에는 근데 당장 쿠팡 같은 플랫폼을 미국에나 어디 유럽에나 내놓고 아마존 한판 붙어보자 이렇게 하긴 어렵잖아요. 그럼 뭔가 교두보 하나씩 놓으면서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이런 차원이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가 어느 날 구글한테 야 검색으로 미국에 한번 붙자 이렇게 못하잖아요. 모두가 없겠죠. 네, 대신 웹툰 이런 걸로 미국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다리를 하나씩 놓는 것처럼 네. 그런 느낌으로 이제 파페치를 인수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리가 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막 크랙을 내면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이렇게 막 넓히려고 하듯이 역으로 이제 쿠팡은 미국이나 이제 서구 문화권의 파페치로 크랙을 내고 있는 그런 시도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명품을 로켓 배송으로 받는 거는 쉽지 않겠군요. 뭐 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쵸. 그걸 사입해야 되는데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여쭤봐야 될 게 Q10을 또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요새 기사에는 사실 Q10은 많이 언급되진 않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또 그 구영배 대표님이 만드신 회사다 보니까. 근데 이게 지금 그냥 빼놓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회사들이 인수하면서 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중국 직구 바람까지 타갖고 Q10이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Q10은 지금 우리나라로서는 Q10 스스로 엄청난 플랫폼을 들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티몬. 인터파크, 위메프 요 세 개를 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직구예요. 핵심은 그러니까 Q10이 싱가포르 회사이긴 하지만 싱가포르에는 뭐 판매자들이 별로 없고 중국 판매자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 중국 판매자들의 제품을 티몬이나 위메프나 이런 한국에 있는 플랫폼에다가 이제 넣었고 사실상 여기서 직구인 거죠. 네.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티몬 이런 데서는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두 배, 세 배씩 막 팍팍 성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알리가 직접 판매하는 것만큼 크게 티나진 않지만 알게 모르게 엄청난 이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물론 두 배, 세 배라 해도 팀원 직구가 옛날에 별거 없기 때문에 아, 이제 성장률이 크다는 거지 네. 금액이 뭐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겠죠 아직은. 결국 우리나라에서 아까 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렇게 영향력이 없어지는 점점 존재감이 없어져 갔던 그런 좀 이 아래쪽에 있는 회사들이 중국 직구로 결국은 일어나겠다 이런 거네요. 티몬의 경우 여기 티몬이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네. 중국발 직구 거래액이 1년 만에 8배 늘었고 전체 직구 거래액은 1년 만에 10배가 늘었대요. 그러니까 티몬이 직구 시장 직구에서 10배가 늘었다는 거는 그만큼 그 부분에는 엄청 성장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티몬 같은 회사들도 쿠팡하고 똑같은 제품으로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는 그렇죠. 거죠. 서비스 면이나 뭐 이런 면에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제품의 차별화가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판단을 한 거고 그게 이제 중국 직구로 가는 거죠. 네, 대단한데요.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중국 직구에 대한 영향력이 지금 결국 네이버 쿠팡 빼고는 밑에 그럼 전부 다 중국 직구로 채워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 만약에 뭐 11번간 딜이 깨졌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만약에 11번가까지도 뭐 만약에 Q10에 넘어갔었으면은 아직 모릅니다. 그 투자자들이 이거를 이제 매각을 해야 될 텐데 네. 판매 의향을 보이고 있는 데가 Q10 말고는 별로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요 지금 순위 우리가 나열할 때 G마켓, 옥션, 이마트 요걸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중국 이렇게 네, 되는 거네요. 지금 이제 쇼핑몰들을 쭉 봤는데 여기서 연결되어 있는 연결고리 중에 하나가 CJ대한통운이 원래 우리나라의 그 거의 독보적인 물류의 1위였는데
쿠팡이 이제 자회사에 이 물류를 넘기면서 점유율이 잡히기 시작을 했고, 이 점유율 면에서 쿠팡이 대한통운을 엄청 따라왔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그 알리익스프레스의 약진으로 대한통운이 이 물건을 갖고 가면서 굉장히 많이 또 벌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중국 직구가 아까 나왔던 것처럼 쿠팡, 네이버 빼고 전부 다면 이 물류 쪽에서도 중국 직구가 미친 영향이 엄청 커지겠네요. 뭐 엄청까지는 아니고 뭐 좀 커지겠죠. 그 CJ 대한통운이 그 알리익스프레스에 이제 국내 물류를 전담하죠. 그래서 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이제 자체 물류 회사를 통해서 한국으로 운반을 하면 한국에서 이제 그걸 받은 다음에 고객에게 넘어가는, 흔히 말해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를 CJ 대한통운이 이렇게 하는데 보통 한 며칠 안에 이렇게 도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반을 하죠. 그래서 CJ 대한통운이 3분기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은 한 9천억 정도로 거의 뭐 비슷비슷했어요. 근데 어쨌든 좀 약간 안 좋았다가 이렇게 뭐 유지한 거기 때문에 나쁘진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영업이익이 한 34% 전년 대비 늘어난 한 550억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그 이유로서 뭐 첫 번째는 우리가 그 물류 일괄 대행 등 뭐 프리미엄 서비스로 좀 어느 정도 수익성을 이렇게 높였고, 두 번째 이유로서 직구가 이제 시장이 커지면서 여기에 후세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결정적으로 커지진 않았다. 좀 좋게 얘기를 했지만, 네. 뭐 매출이 확 커지거나 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만 그 아까 저희가 좀 놀라웠던 게 테무가 J커브에 가까운 트래픽 성장을 보이고 있고, 알리익스프레스가 이번에 500만 명을 돌파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동안은 계속 될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죠. 이런 걸 봤을 때 분명히 좀 물류 쪽에도 우리가 상당한 좀 영향을 앞으로 계속 끼치지 않을까, 뭐 이렇게는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 생각도 해봤어요. 그 게임이 원래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쭉 온라인 게임을 잡고 있다가 중국 시장이 열릴 때 텐센트가 우리나라 게임들을 소싱하면서 막 텐센트가 컸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게임 우리나라 게임사가 가, 텐센트가 제발 좋은 게임 주세요 이랬다가 어느 순간에 딱 지나니까 텐센트가 이렇게 커지면서 좋은 게임 한번 줄 좀 서보세요 하면서 이제 골라서 받아가고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렇게까지 상상을 해봤는데 아까 이제 최 대표님이 말씀하시기에는 크게 의미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요, 그건 의미가 있어요. 있어요? 단기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그러니까 한 중국의 IT 회사가 한국 IT 업계에 끼친 영향이 진짜 계속 커지고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대에는 뭐 좀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하도급이라든지 하청업체 좀 비슷한 거였죠. 약간 우리나라 좋은 IP를 그 중국에 진출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뭐 의도적으로 진출을 하려고 한 것도 있지만 이보다는 중국에서 이렇게 인터넷 시장 개화하는데 IP가 없다 보니까 정말 한국 게임사에 쪼그로 찾아와가지고 제발 좀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고, 그렇게 해서 터져 나온 게 뭐 던전 앤 파이터라든지 크로스파이어라든지 뭐 아니면 미래의 전설 이런 게 이제 이게 2000년대였고, 근데 2010년대 들어서는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왜냐면 텐센트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돈이 굉장히 많아지고 엄청난 방대한 내수시장에서의 그 유동성을 기반으로 굉장히 돈 많은 회사가 돼서 이들이 한국의 큰 손이 됐죠. 뭐 대표적으로 뭐 카카오라든지 아니면 뭐 YG라든지 그리고 SM이라든지 뭐 넷마블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중국 그 회사들로부터 투자를 받았죠. 그리고 주주 중 하나가 됐죠. 이게 2010년대 이야기였고, 2020년대는 진짜 또 한 번 달라졌죠. 이제 중국 기업들이 단순히 투자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경쟁력 자체가 한국이랑 비슷해졌거나 한국보다 더 이제 높아졌죠.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제 두 IT 서비스가 틱톡과 원신이라는 그런 건데, 뭐 아시다시피 틱톡은 모두가 다 SNS고 원신은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팬덤을 가지고 있는 모바일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중국 IT 회사가 유동성도 유동성이지만 경쟁력 자체가 한국을 뛰어넘었다는 그런 이제 표시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미국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지형적으로 굉장히 가깝고, 그리고 문화적으로나 아니면 뭐 국제관계적으로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회사가 우리나라에 진출하기 굉장히 용이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전 뭐 단기적으로는 뭐 알리익스프레스나 뭐 테무 이런 이커머스 쪽에서도 뭐 딱히 이게 보이지 않는데 이럴 수가 있지만, 어느 순간 한 몇 년 지나면 정말 우리나라의 뭐
대형 커머스 플랫폼 중 하나가 중국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롱텀으로 봤을 땐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인 거고, 뭐 비율 들자면 뭐 임진왜란 전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국력이 당시 이제 전국시대를 끝나고 정말 이제 막 끝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어떻게 전쟁으로 이렇게 분출이 된 거잖아요. 근데 딱 비슷한 것 같아요. 중국의 IT 그런 인프라라든지 경쟁력이 거의 극단까지 와가지고 해외로 이제 분출이 됐는데, 그게 틱톡이고 원신이라는 그런 게임인데, 그래서 커머스 쪽도 좀 비슷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텐센트가 카카오에 투자할 때 우리 다 그랬거든. 아, 쟤들이 카카오의 저 기술이나 저 운영하는 방법, 메신저를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저거 투자하는구나 라고 한 지 얼마 안 지나서 카카오가 텐센트의 위챗을 보고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 지가 오래됐죠. 네. 그 쿠팡의 존재가 사실 좀 지금 돌이켜보면 말도 안 된 거였, 지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지금 불과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다들 망한다 그렇죠. 했고 말도 안 된다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창업자가 질러가지고 왔는데, 뭐 제가 아까 좀 보수적인 내용을 얘기했었죠. 우리나라에 물류센터를 짓기 쉽지 않을 거고 뭐 우리나라에 뭐 하긴 쉽지 않다라고 얘기했지만, 근데 이거는 정말 단기적으로 보는 거고 롱텀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그 알리바바라든지 그 핀더도에서 한번 미친 결단을 낼 수가 있거든요. 뭐 한국 시장 1조 원 써보자 뭐 이런 게 할 수 있고 충분히 그럴 만한 힘도 되고 모든 조건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롱텀으로 보면 그 MC분이 이야기한 정말 종속될 수도 있다라는 게 전혀 그렇게 비현실적인 그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바닷길로 오면 너무 가깝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마 이쪽 상하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니면 대련 이쪽에서는 서울 오는 게, 인천 쪽 오는 게 저쪽 그 뭐 서쪽 가는 것보다 가깝지 않아요? 중국에서? 그렇겠죠. 비행기나 뭐 훨씬 대로, 가깝겠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안에서도 그렇게 빨리빨리 이동을 해서 뭐 물류를 뿌리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냥 한 성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물류센터 몇 개 짓기 시작하면은. 그렇죠. 여담인데 어쩌면 그 중국 플랫폼들의 진출이 쿠팡은 당장은 좀 기쁠지도 몰라요. 요즘 뭐 정부나 이런 데서 이제 뭐 플랫폼 공정 경제법 뭐 이런 걸로 엄청 규제하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쿠팡이 완전 독점이, 쿠팡하고 네이버 둘이만 싸울 때는 야, 쿠팡 네이버 니들 규제 받아야지 라고 하는데, 야 알리바바가 오고 있어 이렇게 되면 그런 규제 함부로 하기 쉽지 않죠. 네이버에 있어서 구글의 존재가 네. 쿠팡에 있어서 이제 알리의 존재가 될 수도 있겠군요. 아, 그 정도로 지금 큰 변화가 이제 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제 잘못 대응했다가는 완전히 종속될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도 있다 지금 상상을 해봤고요. 아무튼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최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당장 뭔가 확 뒤집히기에는 아직 좀 라운드가 다르다. 이게 그 생필품이나 아니면은 저기 식품까지 가기에는 아직은 좀 시간이 남았다. 그 유념을 하시면서 좀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 자본이 이커머스 쪽으로 넘어오는 거는 굉장히 위력적이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올해 몇십년 만에 대중무역 적자라고 하더라고요. 아... 처음으로요. 그러니까 항상 중국 상대로는 흑자였는데 네. 적자로 돌아섰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한번 1시간 반 동안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이제 연말인데 연말 맞이해서 바이라에는 늘 뭘 하고 계시는 게 있으니까 이번엔 없나요? 지금 뭐 특별히 하고 있는 건 없고요. 네. 지금 판매하는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저희 로봇 리포트를 판매하는 중이거든요. 네. 로봇에 관심 있는 분들은 네. 바이라 홈페이지에서 구매해 주세요. 11,000원입니다. 그래요? 네. 되게 싼 리포트네요. 싼가요? 11,000원이면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원래는 바이라인에서 내는 리포트는 기업용으로 엄청 비싼 걸로만 알고 있었어. 요거는 이제 소비자용으로. 네. 로봇 시장에 대해서 전망하는 건가요? 전망은 아니고요. 네. 그냥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리포트입니다. 네. 뭐 스타트업이나 아니면은 네, 이런 데 다니시는 네. 분들이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는 지금 990원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저도 봤어요. 아웃스탠딩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처음 결제했을 때 990원을 첫 달만 네. 이렇게 해주는 건데, 근데 이게 저희가 이게 기술적으로 이게 그 과거에 결제했던 분들은 그게 안 되게끔 이렇게 조치를 했거든요. 이메일을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회원 새로 그러니까 뭐 꼼수를 가르쳐 준다면 이제 새로 회원 가입하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꼼수니까
그래서 이제 티타임즈에 있는 독자분들 중에서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서 혹시 아웃스탠딩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게 1월 초까지만 이렇게 한시적으로 하는 이벤트라 가지고 이게 나중에는 뭐 가끔씩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일단 서비스 개발을 다 해놨으니까. 네. 근데 어쨌든 이게 다시 안 올 수도 있다. 990원이 이게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으니까 꼭 이번에 이렇게 결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티타임즈는 아마 다음 주에 이제 CES를 가서 그 다음 주에 1월 9일부터 열리는 CES 취재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 이번에 CES 관련 영상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사이에 좀 안 좋은 사실 소식들이 되게 많이 들려와서 좀 그래도 연말인데 다들 즐거운 연말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네. 보시는 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는 2주 후인 1월 10일은 건너뛰고 그 다음 주인 1월 17일 날 또 변함없이 두 분 모셔서 좋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테크 트렌드를 뺀 내년 트렌드 전망이 무의미해졌습니다. 어떤 트렌드도 IT 트렌드의 중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티타임즈가 준비한 2024 IT 트렌드 강좌 LLM이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 2024년은 ChatGPT를 만든 초거대 언어 모델 LLM이 모든 기기, 모든 서비스에 스며드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LLM이 스마트폰 이후 최대의 하드웨어 전쟁, 인터페이스 전쟁을 촉발할 것입니다. LLM이 모든 것을 집어삼킬 2024년, 우리는 어떻게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해야 할까요?